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찰국 신설 문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권한이 막강해지는 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반발해서 그동안 이 총경들이 회의를 하고 각 경찰관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반발을 했던 이 상황들. 자, 이런 와중에 경찰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국민의힘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입건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지금 경찰들이 새 과실을 하거나 또는 이른바 보복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자, 이런 경찰이 앞으로 정말 권한을 통제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을 이첩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6일 그전까지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이 방침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으로 자,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씨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자료 제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곧장 이 씨의 입학 전형은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라고 반박을 했고 당시 국민의힘도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민주당의 검정법률지원단 여기는 자, 이 씨가 이동호 씨가 특혜를 누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하는 것은 후보자 검정을 핑계로 한 음해와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자,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건을 보면 이재명 아들에 대한 이 학교 의혹,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특정 이 두 학교가 고려대학교에 뭐 입학하는 과정에 뭐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많이 논란이 됐고 이 아들이 뭐 성매매까지 했다, 도박을 했다 하는 거니까 여기 관련된 이 학교 관련해서 자,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6명, 66명을 전체 다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경찰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 대상으로 성명서 작성 경위 등을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부 의원에게는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경찰이 국회의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은 전부를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 발표했으면 대변인이나 또는 그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 한두 사람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데 국회의원 66명을 전부 다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길들이는 조치가 아닌가,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모 의원이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던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환 날짜가 의정활동 등과 겹쳐서 자,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웠던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뭐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 다 뭐 그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의혹을 제기한 거나 그런 의혹을 제기한 대변인들이거나 그러면 모두가 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 자, 이렇게 네거티브가 많았던 선거 국면에서 여야 모두 공의 뭐 이런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자, 일부 의원들은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명서 이름 올리는 66명 가운데 자, 일부는 기소까지 당한다 하면은 이게 바로 자, 지금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말하자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정말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권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찰과 검찰 또는 이 군에 있다고 하면 이 경찰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말하자면은 뭐 반박하고 또는 그 행안부 장관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상황들이다. 거기다가 뭐 단식 또는 삭발 그야말로 민노총 노조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공교롭게도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이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이 이번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여당 의원 수십 명을 상대로 일일이 개별 조사를 한다는 건 일종의 실력 행사,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100만 원 이상만 벌금형이 처해져도 당선 무효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명 전원을 다해서 자 연락하고 뭐 이 서면 조사를 받으라 또는 소환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경찰에서 작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길들이기, 자 우리 경찰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에 대해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 60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45명 정도가 경찰대학 출신이다 그러면서 자 이 유삼영 총경 외에도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감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자 국회의원들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경찰들이 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새 문재인 정권에서의 자 이 검찰의 힘을 빼고 검수완박이다 검찰개혁이다 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가지고 경찰에 힘을 실어줬는데 그 경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경찰대학이고 자 그들은 자 우리는 검사들보다 못지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대립각을 씌워왔는데 이번에 이 말하자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자 이 행정안전부에서 세게 나오니까 자 우리도 반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66명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6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자 이게 경찰의 말하자면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이 얼마나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쓰고 누리고 할 건가.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한 적이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권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 견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